전라남도가 영암과 해남의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와 대규모 관광시설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가 목표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고 일사량을 자랑하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 도시입니다. 이곳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당과 R200 데이터 센터, 탄소 중립 교육 센터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가 구축됩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해남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의 중심 시작이 바로 우리 해남이고 솔라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지원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선안권 관광 거점 도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로 지정된 솔라시도엔 2030년까지 16개 분야에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을 이용해 골프장과 정원 등이 들어섰고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과 5성급 호텔 등도 만들어집니다. 약 20년간 기업 도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그 산업연 레저 도시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틀의 기반 위에다가 큰 내용들을 담아내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솔라시도 기업 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미래형 첨단 생태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시설과 메타버스, 헬스케어 단지 등도 조성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한 영암 해남 일원의 전라남도 기업 도시 솔라시도는 선안권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기술, 관광이 어우러진 솔라시도 기업 도시는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오는 2030년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